안녕하세요. 탈미디입니다. 이번 시간엔 72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빛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식으로서 그녀의 양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녀가 입는 옷,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녀와의 어떤 결혼의 의무, 그래서 연합의 모습을 가진 어떤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 그 빛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These three must he not diminish.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화시키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하시면 양식이나 옷이나 혹은 뭐 교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를. 이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면 어떤 딸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세 가지의 어떤 공급 혹은 세 가지의 모습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볼수 있겠죠. When it is properly worthy. 특별히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적절하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깨끗하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이세 가지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빛을 주시는데 아끼시면 안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If it is not as it should be, these three are taken from it, as not even one becomes a crown for it. 하지만 만약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이러한 세 가지는 그 영혼으로부터 빼앗겨집니다. 심지어 그셋 중에 하나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if he do not these three to her, 그리고 만약 그가 이러한 세 가지를 그녀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That is, 즉, it is not worthy of them. 그 영혼이 이세 가지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면, 즉, 세 가지를 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없다면, Then, 그러면, shall she go out free without money? 그녀는 돈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는 모습과도 연관 지을 수 있겠죠. 즉, 이 말은 go out from him,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is pushed out. 그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어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밀려나지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it is without money, 돈이 없이 나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without earning or longing.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 혹은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nd derives no pleasure at all.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어떠한 즐거움도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Up to here, the Torah admonishes.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From which come every kind of advice. 이 가르침으로부터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어떤 조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And gives good advice to people. 그러므로써 결국 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향하는 선한 조언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From now on, 여기서부터 Let us return to the first subject of the lofty protection the Holy One, blessed be He, spreads over it, the soul. 자, 이제 우리 다시 첫 번째 주제로 돌아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입히셨던 하늘의 보호, 아마 옷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영혼에게 주신 그 옷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t shall not be to a strange nation.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낯선 민족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Because
His garment is withered and always protects it. 그러면 그 이방 민족, 즉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그 옷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And if he designated her for his son, 그리고 만약 그가 그녀를 그의 자녀로 계획하셨다면, he shall deal with her after the manner of daughters. 그는 딸들에 대한 규례에 따라 혹은 딸들에 대한 태도를 따라 그녀를 대할 것이다. The old man said, Friends, when you go to that rock that supports the world, that is Rabbi Shmuel, tell him to remember the snowy day when beans were sown in 52 ways. 그러자 여기까지 이야기한 나이든 현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승인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그 반석에게 돌아가거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눈 덮인 날, 눈이 내린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 날에 52개의 방법들로서 콩들이 뿌려졌었던 그 날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50이라는 게 라멧 밈 눈, 눈과 배트로 구성되어 있다 했을 때는 아마도 말쿠트의 세계 혹은 아시아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말쿠트의 세계 혹은 아시아의 세계에 영혼들을 이제 콩이라고 비유했을 때 그런 영혼들이 뿌려졌던 그 하얀 날을 기억하라 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then shall you recite this verse and he will tell you its meaning. 그런 이후에 여러분께서는 그 랍비 시몬, 여러분들의 스승 앞에서 이 구절, 즉 만약 그가 그녀를 자신의 자녀로서 계획하셨다면 그는 그녀를 딸들에 대한 태도, 딸들에 대한 법도에 따라 대하실 것입니다. 라는 본문을 읊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랍비 시몬이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The merchant turns to the question of who is the son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explaining that at the age of 13, a boy is considered a son to the congregation of Israel, and at the age of 20, a man is considered to be a son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그리고 나서 나이 든 상인 혹은 현자는 화제를 받고 과연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년이 13살이 될 때 그는 이스라엘 회중의 자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20살이 될 때에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집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13살쯤 되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바르미츠바 성인식을 하죠. 그리고 네, 그런 성인식과 연결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회중의 한 어엿한 성인으로서 혹은 발언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24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연령이라는 건 정확히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랍비들이나 카발라 학자들에 따라서 혹은 전승에 따라서 13세는 비슷한 것 같은데 20살이냐 25이냐 뭐
19이냐 뭐 30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다양한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이제 13세로 표현되는 어떤 단계와 20살로 표현되는 그 단계 때 불려지는 자녀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merchant tells of the additional soul that is attained by the righteous on the Shabbat. 이어서 나이 든 상인은 우리에게 추가적인 영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추가적인 영혼들은 안식일날 의인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제 생각에 이제 추가적인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표현되는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외에 이제 하야 예히다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영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The say to him 여기서 이제 오타 같습니다. 이 they 이게 너가 아니고 they 그들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If you please, whoever opened the discussion, let him tell it. 누가 입을 열건 간에 제발 당신께서는 그로 하여금 말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he say to them 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Assuredly, 분명히 I knew that you were righteous and that you are to be intimated to as the sages are.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사실과 여러분들이 마땅히 현자들이라 불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As for my words to you, when you mention this sign to Rabbi Shimon, he will finish it. That is, finish my words.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 표식을 여러분들의 스승 랍비 시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가 그 이야기를 끝내줄 것입니다. 즉, 그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Now let us say who he is that is called the Son of the Holy One, blessed be. 지금은 일단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Whoever reached 13 years and on is considered a son to the congregation of Israel, which is Malkut. 보통 이제 congregation of Israel, 이스라엘의 회중이라는 건 말코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주석 가가 이제 말코트라고 말코트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십시오. 누구든 13세가 되거나 13세를 넘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의 자녀로 여겨집니다. 즉 말코트의 자녀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Whoever is 20 years old or older and gains merit in them is considered a son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named in Zerampin as written. You are the children of Hashem, your Elohim. 그리고 누구든 20세 혹은 그 이상 넘은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은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집니다. 즉, 제이람핀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요제바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When David was 13 years old and gained merit on the day he entered his 14th year, he wrote, Hashem has said to me, You are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you. 다윗이 13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그날 하나님께 자격을 얻었고 따라서 그는 14세로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따르면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날, 즉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hat is the reason for it?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Before that,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he was not his son.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as a superior soul did not dwell on him. 따라서 그에게는 위로부터의 영혼이 거하지 않았었습니다. Since he lived during the Orla years. 왜냐하면 그는 Orla years를 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Orla라는 것은 보통 이제 모세율법 가운데에 식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희가 경작 처음 수확을 거둔 3년 동안은 뭐 나무에서 이제 열매를 따지 말라, 수확하지 말라 이런 때에 이렇게 쉬게 하는 휴경지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고요. 좀 더 본격적으로는 이제 할례받지 않은 자를 상징할 때 오를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서지 못한 할례의 상징성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혹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지 않은 어떤 그 생애를 오를라 years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2편 7절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오를라 years, 하나님 앞에 아직 할례받지 않은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위에 위로부터의 영혼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is day, 이 날에 have I begotten you, 너를 낳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Assuredly, 분명히 I have begotten you,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겠죠? 분명히 나는 너를 낳았다. I am not the other side, 다른 세력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낳았다. As it was until now.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세력, 즉 어둠의 세력에 있었을지어도 이제부터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이제 어떤 지위의 변화, 어떤 위치의 변화, 어떤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But now it is I alone.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는 다윗 너가 어둠의 세력과 나에게 모두 이렇게 지배를 받는 어떤 애매한 위치였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나만이 너의 부모이다 혹은 너는 나만의 자녀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Upon his reaching his 20th year, it is written of Solomon. 그리고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it is written of Solomon.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I was my father's son. 참으로 저는 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잠언 4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My own father's, namely the son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여기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For at the age of 20, he merited the Mu'in of Haya, which made him a son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namely to Zerampi. 즉,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야의 영을 혹은 하야의 어떤 Mu'in, 그 정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신 제이람핀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혹은 아들이 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추했을 때 이 주석, 이것도 이제 본문이 아니고 주석이거든요. 주석에서는 약간 하야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역으로 유추를 하면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13세, 20세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영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의 경우에서는 이미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에 우리의 몸속으로 영혼이 들어갈 때 네시아마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죠. 근데 그 네시아마를 그 전까지는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인식하지 못했다가 보통 13세가 되면
이렇게 심리학적 용어로는 초자아를 얻게 되는 때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때가 이제 13세로 상징되는 거죠. 성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생각하는 나이가 이제 13세 정도이다라고 해서 13세가 되었을 때의 이스라엘 회중의 자녀라고 여겨집니다. 즉 말쿠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상징되죠.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혹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어둠의 자녀가 될지 갈림길에 처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20세로 상징되는 경우에는 솔로몬으로 상징 대표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하야의 영을 얻게 됨으로써 하야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혼을 의미하는데요. 하야나 예히다 같은 영혼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영혼이 아니고 특별히 약간 모세와 같이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의인들이나 현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혼이라고 보통 랍비들에게 이해되어졌습니다. 즉 하야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이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하야의 영을 받게 되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반면에 예히다는 사실 하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혼입니다. 마치 호크마와 비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하야와 예히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보편적으로 이제 예히다의 영을 얻게 되는 시점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는 유대교에서 믿는 그러한 메시아가 오는 때에 예히다를 얻게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And if he designated her for his son, that is since he's 13 years old or more, when he's no longer under the dominion of the other side that comes his way. 그리고 만약 그가 그녀를 자신의 자녀로 계획하였을 때에, 즉 여기서 그라는 건 아마 문맥상으로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13이 나오니까요. 즉 다시 말하면 그는 13세 혹은 13세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된 것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13세가 의미하는 것은 그 전까지는 나의 삶이 어둠의 세력,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세계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이제 영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만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Then it is written, 그럴 때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He shall deal with her after the manner of daughters. 그분께서는 그녀를 딸들에 대한 태도를 따라 대하실 것입니다. 혹은 딸들에 대한 법도에 따라 대하실 것입니다. What is the manner of daughters? 그렇다면 딸들에 대한 태도 혹은 법도란 무엇입니까?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We learn that. 우리는 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e Holy One, blessed be He, sees daily that child under the rule of the Orla.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자녀가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When he comes out of it and goes to school to break it, goes to the synagogue to break it, the Holy One, blessed be He, takes that soul into his room where he gives it many gifts and offerings and adorns it with the
dormant until the time comes when he brings it under the canopy into the sun. Namely, he closes it with him after his 13th year.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는 어머니의 입술, 부모님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밖에 들을 수가 없었죠. 근데 13세가 되면 상징적으로 그는 학교를 가거나, 여기서 학교라는 건 아마 예시바 같은 학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Bet Midrash 같은 그런 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뒤에는 회당을 의미하죠. 그래서 안식일날에도 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가게 되는데요. 가는 이유는 break it, 그런 어둠의 지배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out of it,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학교를 가거나 이제 회당으로 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시고 또 자신이 받은 어떤 귀한 것들을 주시며 그 영혼을 자신의 옷들로 입히십니다. 즉 꾸며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하시냐? 때가 되어서 그가 마침내 그 영혼을 자신의 아들이 있는 그 캐노피로 데리고 갈 때까지.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통 영적인 세계의 아들이라고 하면 제이란피는 의미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이 캐노피가 이제 유대교에서는 많이 이 천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결혼식을 하거나 바르미츠바 성인식을 할 때 보시면 이렇게 천막 아래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자신의 어떤 그 아들에게 데려간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는 이제 마치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결혼을 하듯이 혹은 둘이 만나게 하듯이 연합을 하듯이 그를 자신의 거룩한 세계로 데려온다, 끌고 온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주석가는 이것을 그가 자신으로 그 영혼을 입히신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13 years, 그래서 13세 이후로는 그에게 자신의 옷을 입힌다라는 것이죠. 이건 약간 상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의 관점에서 만약 영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응이응이에 태어났을 때는 고작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네페쉬와 네페쉬의 수준이겠죠. 하지만 13살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선악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별하기 시작할 때가 되면 이제 루아크라는 새로운 영을 옷으로 입게 되죠. 그러면서 루아크라는 영혼은 마치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런 제이람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약간 심리학적으로 보면 초자아가 자아에게 영향을 끼치듯 이렇게 우리를 약간 이끌어주는 약간 영혼이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영혼을 우리에게 입혀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 그가 또 다른 것을 취하면, What is another? 여기서 또 다른 것이란 무엇입니까? Here there are secret mysteries given to the sages. 여기에 바로 현자들에게만 주어졌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First, I have to inform you.
of something. 우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On Shabbat, 안식일 때에. When the day is sanctified, souls emerge from the tree of life, namely Serapin.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어 그 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면 영혼들이 생명나무로부터 나타납니다. 발생됩니다. 즉, 생명나무란 제이란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이란핀으로부터 영혼들이 발출한다는 것이죠. 발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These souls blow on the lower beings who rest for it throughout the Shabbat day. 그리고 그 영혼들은 아래에 있는 존재들, 즉 인간을 의미하겠죠. 아래에 있는 존재들에게로 불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식일 내내 그들 위에서 혹은 그들 가운데서 이제 머무릅니다. They are the secret of the additional soul that the righteous attain on Shabbat day. 바로 이들이 안식일 날 의인들이 얻게 될 추가적인 영혼들입니다. At the end of Shabbat,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면 All the souls go up again to be crowned with the holy crowns above. 그 영혼, 모든 영혼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래 세계로 내려왔던 영혼들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위에 계신 거룩한 왕관들과 더불어 왕관을 씌워지기 위해서요. Here too, the Holy One blessed be, he summons for that man on these days. On the day of Shabbat, an additional soul. 여기서도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하여, 즉 의인들을 위하여 안식일 날 추가적인 영혼을 소환시키셨습니다. This is the other soul of which the verse says, if he take another.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영혼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만약 그가 또 다른 일을 취한다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though this soul came to him, as for the soul he had before, the food of the first one, her clothing and her duty of marriage, shall he not diminish, the meaning of which is according to the explanation given. 아, 그리고 비록 이 영혼들은 그에게 왔지만 사실 그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있었던 영혼과 같이 즉 the food of the first one 음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빛, 그 다음에 옷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빛, 그리고 어떤 연합, 교제로서 표현되는 빛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줄이시지 않는다 혹은 약화시키지 않으신다 라는 약화시키지 않으십니다. Though this soul came to him. 이것의 의미는 is according to the explanation given. 이미 주어진 설명대로입니다. 이건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이 though가 들어있으니까 아마 약간 반전을, 문맥상 반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영혼이 그에게 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문맥상으로 그에게 돌아갔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의인들에게 주신 그 영혼은 비록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는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기존에 주어졌던 그 영혼처럼 그것들은 우리에게서 사라진 게 아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뭔가 소멸되거나 이렇게 사라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한 빛이, 한 속성이 지나가게 되면 그 자취가 거기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레시모트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따라서 비록 하나님의 그런 추가적인 더 초월적인 영혼, 뭐 하야나 예히다와 같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상징되는 어떤 특별한 날에만 잠깐 왔다 다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 그 자취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 세 가지의 모습의 빛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줄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절기 혹은 안식일 여러 어떤 특별한 날을 상징하는 이런 날들에게 날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은 어떤 양식의 모습으로서의 빛이나 혹은 옷으로서의 표현되는 빛이나 혹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로 상징되는 빛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는 셈으로 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일로 그냥 싹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그 영혼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마치 집으로 돌아가듯이요. 하지만 그 자취, 뭐 우리로 치면 기억이라고 할까요? 약간 심리학적으로 이제 뭐 기억이 남는다, 뭐 무의식적인 어떤 뭔가가 남는다라고 표현한다면 하여튼 뭔가가 영적으로 뭔가 흔적 혹은 어떤 그 한 번 맺어진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건 이제 좀 더 확장 해석을 하면 한 번 지나가면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다음번에 만날 때는 좀 더 만나기가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The old man wept again and said to himself, "Old, old man, how much have you toiled to attain these holy matters, and now you say them in an instant?" 그러자 이때 나이 든 그 사람이 다시 눈물을 흘렸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나이 든 자여, 내가 이러한 거룩한 신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그런데 지금은 이들 앞에서 매우 한순간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쏟아내고 있구나. If you contemplate sparing these matters and not disclosing them, yet it says, withhold not good from those to whom it is due, when it is in the power of your hand to do it. 만약 너가 너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러한 신비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본문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잠언 3장 27절을 언급합니다. 잠언 3장 27절에 따르면 withhold not good from those to whom it is due. 마땅히 받아야 할 그들에게서 선한 것들을 가로채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데 아까워하지 말아라. 언제? 너의 손에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면요. 네가 네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를 꺼려하지 말아라. 혹은 그 신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라, 아끼지 말아라 라는 그런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내가 비록 어렵게 이 신비를 얻었지만 가르치겠노라 라고 이제 다짐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겠죠. What is the meaning of withhold not good from those to whom it is due? 그것을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들로부터 선한 것을 아까워하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He says, 그가 이야기합니다. The Holy One, blessed be He and the congregation of Israel, which is Makut, are here.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 즉 말쿠트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For who, wherever words of the Torah are spoken, the Holy One, blessed be He, and the congregation of Israel are present and hearken to them. 그리고 참으로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구절이 이야기되어지는 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회중이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의 성경 읽음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회중은 말쿠트를 의미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제 제이람핀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Then 그때에 When the Holy One, blessed be He, and the congregation of Israel go away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which is Malkut, to listen to words of Torah, its good side is elevated and rises high, and the Holy One, blessed be He, and the congregation of Israel are crowned with that goodness.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회중, 즉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이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은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죠. 그러니까 말쿠트의 위치에서 떠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떠나갈 때에, 즉 좀 더 상상을 해보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생명나무를 의미하죠. 선악과는 말쿠트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말쿠트의 위치에서 제이람핀의 위치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라는 표현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상징적으로 저 하늘에서도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쿠트가 제이람핀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its good side is elevated and rises high.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선한 측면이 상승되게 되고 강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올라가고요. And the Holy One blessed be He.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회중, 즉 말쿠트는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왕관이 씌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They are those to whom it is due. 그들은 이것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withhold not good from those to whom it is due refers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and the congregation of Israel. 그러니까 지금 80번 마지막에서는 그것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로부터 선한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이제 이 상인 앞에 있는 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은 현자한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한 차원 더 확장해 가지고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관계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는 말쿠트는 어떤 의미로 제이람핀으로부터 마땅히 선함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요. 따라서 제이람핀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말쿠트에게 선함을 베푸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보면요. 영적인 세계에는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이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 회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제이람핀으로서의 하나님이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에게 선을 베푸는 모습과 연관이 되어지고요.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말쿠트의 관계 혹은 이스라엘의 회중의 관계는 어떤 의미로 지혜를 가진 자와 지혜를 받고자 하는 자의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 민족과의 관계라도 관계와도 연관 지을 수 있겠고요. 다양한
예시들과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Again, he said to himself. 또다시 그 나이 든 현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제 독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중얼거렸다는 거죠. 이야기했다는 거죠. Old, old man, you have spoken these words, yet you did not know whether the Holy One blessed be He is here, and whether those present here are worthy of these words. 나이 든 노인아, 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그들 앞에 하였는데, 하지만 너는 확실히 모르지 않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내 앞에 있는 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에 합당한지 너는 모르지 않니? 라고 이제 스스로 의심을 하는 거죠. Do not fear.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그 노인 안에 있는 영혼들끼리의 이야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약간 네피시나 루아크가 스스로한테 야 이거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게 아닐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자 또 다른 영혼이 아마도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 old man, 나이 든 자여. For you have participated in several wars with mighty men, yet you had no fear, yet now you fear. 나이 든 자야, 너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터에 참전하였잖아. 그때는 용사들과 함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Speak up, for assuredly the Holy One blessed be He and the congregation of Israel are here, and those present are righteous. 그러니 오히려 너는 소리를 높여 분명히 그들에게 신비를 이야기하여라. 왜냐하면 분명히 거룩하신 그분과 이스라엘의 회중으로 표현되는 말쿠트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며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의 앞에 있는 이 자들은 의인들이기 때문에 그 신비를 듣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I would not have met them. 나는 그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Or began with these words. 혹은 이러한 신비스러운 이야기들로 말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speak up, 소리를 높여 이야기하여라, old man, 나이 든 자여. Speak without fear,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여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We hear an explanation of Hashem, my Elohim. You are very great. You are clothed with glory and majesty, who covers himself with light as with a garment. Who stretches out the heavens, who lays the beams of his chambers in the waters, who makes the clouds his chariot, who walks upon the wings of the wind, who makes the winds his messengers. Next, we learn about the souls of converts that soar from the Garden of Eden. 그리고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그의 다음 구절에 대한 설명인데요. 다음 구절이 길기 때문에 그냥 쭉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요드에바브에게서는 당신은 매우 강하신 분이시고요. 당신은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마치 옷처럼 빛으로 자신을 감싸셨고요. 당신은 하늘을 펼치셨고요. 당신은 물 가운데에 당신의 방들의 대들보를 놓으셨고요. 당신은 구름들로 전차를 만드셨고요. 당신은 바람의 날개들 위를 걸으시고요. 당신은 바람들로 당신의 전달자들 혹은 사자들 혹은 천사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Next. 이제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올라온 전향자들의 영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요. Converts가 이제 개종자라는 의미가 있죠, 종교적으로.
근데 원체 조화로서가 이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오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전향자라는 표현은 제가 개종자라는 표현보다는 전향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향자들의 영혼은 상징적으로 이 낮은 에덴 동산, 즉 말쿠트로부터 위의 세계로 올라간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혹은 좀 더 확장을 하면 우리가 샤르하 길굴림에서 살펴본다면 아시아 세계와 같은 어떤 어둠의 세계와 공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그 세계를 벗어난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이제 막 한 걸음을 띄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전향자들의 영혼이라고 일단 제 개인적으로 의역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opened up with the words. 그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 따르면요. Hashem, my Elohim, you are very great. You are clothed with glory and majesty. 나의 하나님, 요드바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매우 강하시고 당신은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으십니다. 여기서 Hashem my Elohim, 나의 하나님 요드바브헤라는 것은 the beginning of faith, 믿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The rising of thought, 그리고 생각의 떠올림, 그러니까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는 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감이죠. 갑자기 번쩍이는 떠올림. 따라서 이러한 생각의 번쩍임 혹은 믿음의 시작은 호크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크마가 이제 해당되고요. And the world to come, 그리고 앞으로 올 세계, 즉 비나,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나오는 요드의 바브헤는 호크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비나로 볼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둘은 사실 are part of the same secret, 똑같은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Without separation, 이 둘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크마와 비나는 뒤에 나오네요. For Abba and Ima, which are Hokma and Bina, are two friends that never separate. 그러니까 마치 아바베 이마, 아버지와 어머니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이 호크마와 비나는 마치 동등한 친구들과 같이 결코 분리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요드의 바브에라는 것은 상용구처럼 이렇게 항상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호크마와 비나를 하쉼 마이 엘로힘으로 해석하였고요. You are very great. 당신은 매우 위대합니다. 거대하십니다. It's the beginning of the seven lower sefirot. 자, 이제 호크마 비나가 나왔으면 이제 하위에 일곱 세피롯이 등장하는데요. 당신은 매우 강하십니다 라는 것은 첫 번째 날, 즉 첫 번째 스피라,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신은 거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를 가달타 메오드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크다라는 의미의 가달, 리그돌이라는 동사를 보시면 우리가 헤세드를 헤세드 외에도 게둘라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둘라. 그래서 거대함, greatnes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달타, 당신은 크십니다라는 표현이 이제 헤세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죠. They are ancient days. 그들은 고대의 날들입니다. Namely, 즉 it receives from the spirit of Atik. 즉 이 헤세드라는 헤세드와 호크마 비나 헤세드, 이 셋은 어떤 의미로 고대의 날들, 즉 고대의 날이라는 건 이제 케테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케테르로부터 그 스피롯, 하나님의 속성들을 받아들인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상위에 있는 세피롯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and it's the right side. 오른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이제 오른손으로 표현되죠. 그 다음에 very, 매우라는 것은 히브리어 주제 메오드인데요. 이 메오드는 왼쪽을 의미합니다. 즉, 게브라, 하나님의 힘 혹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하쉼 마이 엘로힘은 호크마와 비나로 상징되고요. 당신은 매우 크십니다 할 때 크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크다는 게 먼저 나오고 매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크다라는 게 헤세드. 메오드가 게브라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You are clothed with glory and majesty. These are the two branches of willow, which are Netzach and Hod. 그리고 당신은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두 버드나무 가지들을 의미하는데요. 즉, 버드나무 가지라는 건 그 물가 근처에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드나무 가지는 상징적으로 넷자크와 호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죠. It spoke until here, once it reached the tree of life, which is Tiferet. It hid and could not be counted because of very. 이 지점까지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나무에 도달하게 되면, 즉 티페레트에 도달하게 되면 it hid and could not be counted. 이건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티페레트 다음에 만나게 된 하나님의 속성이 very, 매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게브라죠. What is very? 매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It is the left. 하나님의 왼쪽 속성, 심판과 공의의 속성입니다. As all the lower branches, among which is one bitter branch, which is Samael, are included in the left. 왜냐하면 어떤 의미로 모든 하위에 있는 브랜치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어떤 넷자크와 호드, 와 마찬가지로 among which 그들 가운데 하나의 아주 쓴맛을 내는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마엘로서 그 사마엘의 그 사마엘은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사탄으로 부르는데 이제 유대교에서는 그 사탄의 역할이 사마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마엘이 바로 이 왼쪽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은 혹은 심판의 사자, 심판의 천사는 힘을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게 왼쪽 편으로 이제 달 왼쪽 편에 속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Therefore, 따라서 the tree of life hid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는 숨겨집니다. And did not wish to be part of the count. Until it again praised in a different manner.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는 이 땅으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 생명의 나무가 이 게브라에 도달하게 되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숨겨지는 거죠. 언제까지? 그것이 또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영광이 되어서 계시될 때까지는 그것이 숨겨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먹을 쓰고 막 엄청 강력하게 휘두르는 그런 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신을 숨기는 것이 힘이라고 힘이자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문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들에게 향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빛 속에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복 등이 다 들어있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숨기신다, 빛을 보내지 않는다 라는 상징은 다 하나님이 자신을 숨긴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하나님의 힘은 자신을 숨기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게브라,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만나게 되면 그 생명의 나무가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It says, 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o covers himself with light as with a garment? 당신은 빛을 당신의 옷처럼 이제 가리십니다. 그러니까 빛을 옷처럼 입으신다는 의미죠.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first day, namely the first sphere, Chesed. 이것은 바로 첫째 날, 바로 Chesed를 의미합니다. Who stretches out the heavens is Tiferet, that is called the heavens. 그리고 당신은 하늘을 펼치십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Tiferet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Tiferet는 하늘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Here the left side, which is Gevra, is included. 여기에는 왼쪽 편, 즉 Gevr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Yet, 하지만 그 Gevra는 does not say very, 이 매우라는 단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or the left is included in the right. 그 왼쪽은 오른쪽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So it illumines throughout the heaven. 따라서 이 연합된 둘은 하늘을 통하여 빛을 냅니다. That is Tiferet, 즉 Tiferet를 통해서 빛을 냅니다. (웃음)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어떤 심판의 속성이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안에 감싸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좀 더 우리에게 이렇게 무뎌지는 것이죠. 좀 더 이렇게 사랑이 가미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가혹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안에 포함된 심판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운데, 즉 Tiferet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Who lays the beams of his chambers in the water? 당신은 물들 가운데 당신의 방들의 대들보를 놓으십니다. Here the tree of life gladly emerged, which is the tree that went out of Eden, namely Tiferet. 여기서 바로 생명의 나무가 즐거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혹은 나타났습니다. Which is the tree. 이것은 에덴으로부터 나온 나무, 즉 Tiferet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매우 위대하십니다 할 때는 이제 게브라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숨겨졌었죠. 근데 그 숨겨졌던 생명나무가 다시 그 매우라고 표현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자비의 속성 안에 들어감으로써 포함됨으로써 그 연합된 상태가 이 Tiferet를 통해서 빛을 내게 되고 그 빛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에덴으로부터 나왔다고 표현하죠. 보통 에덴이라고 하면 비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Tiferet는 어떤 의미에서 비나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Zeiranpin이 비나의 확장판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다시피 Tiferet는 비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에덴으로부터 나온 나무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The two branches of willow which are Netzach and Hod were rooted in its waters. 그리고 이제 에덴으로부터 발현된 물줄기가, 그러니까 에덴이 경우에 따라서 호크마로 표현될 때도 있고요, 비나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에덴에서 발현된 하나의 물줄기를 이제 비나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무튼 호크마와 비나는 사실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비나든 호크마든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에덴 상위의 세계로부터 이제 하나의 물줄기가 나오죠. 그 물줄기가 생명나무로도 표현될 수 있고 아니면 생명수, 생명을 주는 강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강이 쭉 밑으로 흐를 때그강 양옆으로 피어나는 버드나무가 바로 메짜흐와 호드로 표현되고요. 이들은 그 물들에, 즉 티페레트로 흐르는 그 물들 곁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Where they grow.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자라나게 되죠.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Who lays the beams of his chambers and the waters? 그가 물들 가운데 그의 방들의 데들보드를 놓으셨다. 즉, 다 복수로 써 있죠. 그의 방들, 뭐 데들보드. What are his chambers? 그럼 그의 방들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두 개의 버드나무 가지들, 즉 넷자후와 호두를 의미합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보시면 And that spreads out its roots by the river. 그리고 그것은 뻗어나가 그의 뿌리를 물가 곁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라고 표현되는 의미입니다. This is a sacred mansion in 그리고 이것은 다음 구절에 언급된 신비인데요. 시편 46편 5절에 보시면 There is a river whose streams make glad the city of Elohim. 하나의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의 물줄기들이 엘로힘 하나님의 도시를 기쁘게 합니다. Who are the streams? 그렇다면 이 강가, 이 시냇가들이란 물줄기들이란 누구입니까? They are his roots, namely, Netzach and Hod. 그들은 바로 그의 뿌리들, 즉 Netzach와 Hod를 의미합니다. They are so called. 그들은 또한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그의 대들보들, 혹은 뿌리들, 혹은 시냇가들. They all grew roots in the water of the river, which is Tiferet. 그리고 그들 모두는 Tiferet라고 불려지는 그 강가의 물들 가운데에 뿌리를 박고 자라났습니다. Who makes the clouds his chariot? 그리고 당신은 구름들로 당신의 전차들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시편 104편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These are Michael and Gabriel who are clouds. 이들은 바로 미가엘과 가브리엘로서 그들은 하나님께는 이제 구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Who walks upon the wings of the wind? 그리고 당신은 바람의 날개 위로 걷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To give healing to the world. 이 세상에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This is Raphael. 이것은 천사 라파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From now on. 그리고 여기서부터 He makes the winds his messengers. 그분께서는 바람들로 그의 전달자들, 혹은 메신저들, 혹은 천사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Old man, since you know these matters, speak and do not be afraid. Speak up and let the words of your mouth shine forth. 늙은이여, 늙은이여. 너는 이러한 지혜들을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여라. 소리를 높여 말하여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빛을 비추도록 하여라. The friends rejoiced and were listening with joy to his holy words. 그 주변에 있던 그 동료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의 말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더불어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The old man said to himself. 또다시 그 나이 든 현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Oh, old man, what have you got yourself into? You have come into the great sea, and now you should swim to get out of there. 늙은이여, 늙은이여. 도대체 너는 너 스스로를 어디까지 들어간 것이냐? 그러니까 너를 어디까지 끌고 간 것이냐? 너는 지금 거대한 바다에 이르렀다. 이제 너는 수영을 해서 거기서 나올 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상징적으로 거대한 바다는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모여지는 최종적인 장소 말쿠트를 이제 거대한 바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바다를 깊이 들어갔으니 이제 수영에서 나올 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바뀌나 봅니다. 다시 If he take another 출애굽기 21장 10절을 보시면 만약 그가 또 다른 일을 취한다면 How many ancient incarnations are here that were not yet revealed? Which are all properly true. For one should not turn from the true path, even a hairbreadth. 얼마나 많은 고대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난 이들이 우리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앞에 적절한 진실입니다. 적절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참된 길에서 머리카락 하나의 굵기만큼이라도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First, 우선, it should be commanded that all the souls of the converts soar from the Garden of Eden by a hidden path. To be clothed in converts. 다음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전향한 영혼들, 전향자들의 모든 영혼들은 즉 에덴 동산으로부터 to be clothed in converts. 그러니까 전향자들의 모든 영혼들은 전향자들로 입혀지기 위해서 숨겨진 방법을 통하여 에덴 동산으로부터 올라옵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Once they depart from this world, 그 전향자들의 영혼들이 이 세계에서 떠날 때에 To where do the soul, the converts, merited return? 도대체 어느 곳으로 그 영혼들은 돌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그들이 머무는 곳,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향자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아직 영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영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who raises them back to the place from whence they came, namely the Garden of Eden. 즉 과연 누가 그들을 다시 그들이 태어났던 원래의 장소로 되돌려 주느냐, 즉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이제 전향자들의 영혼을 네쉐마 영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인간의 영혼들 가운데 네쉐마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딸로 표현되는 그 네쉐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완성시키지 못했을 때에 과연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본래 본인들이 태어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누가 그를 완성시켜 주느냐라는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ut, 하지만, we learn that.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Whoever sees and takes first the possessions of a convert who has no heirs gets them. 누구든 그 전향자의 소유물을, 소유한 것들을 먼저 잡아서 취하는 자가 그것들을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전향자라는 것은 주석에서는 후사를 갖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제 후손이 없는 자를 의미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사가 없다는 건 상징적으로 열매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전향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육체에 넣어줄 때 네쉬마, 그 자신의 보석과 혹은 딸과 같은 영혼을 각 사람에게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충분히 성취하지 못한 겁니다. 완성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의미로 열매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혹은 후사가 없는 전향자들의 소유물, 그러니까 전향자들의 그 영혼을 먼저 잡아서 취하는 자가 그것들을 얻는다. 즉 어떻게 보면 네쉬마가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약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샤르 하길굴림 영상을 보시면 어떠한 경우에는 욥과 같은 어떤 타 민족의 의인들 가운데도 그런 네쉬마가 들어갈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의인들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는 한 사람의 영혼에 자신의 영혼과 더불어 성취되지 못한 과거의 어떤 영혼이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ll these holy superior souls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summons to come down as we said emerge in specific times namely on Shabbat holy days and the first day of the month to enjoy in the Garden of Eden where they meet the souls of the converts.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네쉬마의 영혼들을 다 소환시키시죠. 불러 모으셔가지고 누구의 몸으로 들어갈지 이 땅에 있는 누구에게 들어갈지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혼들은 특정한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때라는 건 하나님이 정한 때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이제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날들로는 안식일이나 절기들이나 아니면 매달 첫째 날이 이러한 날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환하셨느냐?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혹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이 말쿠트 혹은 에덴 동산으로 표현되는 말쿠트에서 모여든다, 다시 소집을 받는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Whichever of the souls they take, 그래서 어떤 영혼을 그들에게 취하든 간에 They merit and clothe themselves with it and rise.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의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충분히 이 성취하지 못한 다른 영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그들이 어떠한 성취되지 못한 영혼을 취하든 간에 그들은 그 영혼과 더불어서 그 스스로 이제 옷을 입듯이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영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주죠.
They all remain in the garment and descend into the Garden of Eden in that garment. Since all those who stay there do so only in a garment. 그리고 그들은 모두 어떤 옷의 형태로서 남겨지게 되는데요. And descend into the Garden of Eden in the garment.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에덴 동산으로 내려보내진다라고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옷의 모습으로만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us, 따라서 those souls raised the souls of the converts back to the Garden of Eden. 따라서 이러한 영혼들이 바로 그 전향자들의 영혼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려보냅니다. Enjoy. 약간 뉘앙스 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 네셔마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히 이 전향자들의 영혼을 이끌 만한 영혼이 있겠다 싶은 영혼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그 전향자의 영혼을 옷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그 이 세상을 클리 그릇이라고 보았을 때에 오르마키프 그 튕겨져 나온 머리 쪽에서 이제 튕겨져 나온 그 오르마키프가 우리의 내면 그릇으로 하여금 빛을 더욱더 갈망하도록 이제 동기 자극을 하죠. 동기 부여를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소중한 귀한 그 영혼들이 그 전향자들의 영혼, 어떻게 하면 미처 성취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마치 옷처럼 입어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영혼이 그 성취되지 못한 면을 이제 고쳐서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이렇게 뭔가 이제 미션을 이제 성취시키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바로 그 영혼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으셨던 영혼들. 그래서 그 영혼들은 어떻게 보면 더 상위의 세계로부터 왔겠죠. 근데 상위의 세계에서 이 말쿠트로 와가지고 이 전향자들의 영혼.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 혹은 영적으로 아직 성취하지 못한 영혼들을 만나게 돼서 그 영혼들을 마치 자신의 옷처럼 입어가지고 그들이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시마틴 다 이제 네시마로 표현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옷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중추적인 어떤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 본질이 되는 그 전향자들의 영혼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옷처럼 외적으로 입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옷처럼 입혀지는 것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When they rise, they strip themselves from it, because there above they are not clothed. Comfort.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전향자들의 영혼으로 이루어진 이 옷을 옷에 대해서 their former delight is diminished. 이 옷을 입음으로 해서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기쁨, 즉 본래의 본질적인 영혼이 약화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가 또 다른 아내, 그러니까 이 아내라는 건 상징적으로 이제 자신의 외적인 것을 의미하죠. 여성적 측면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성적 측면, 그녀의 양식, 그녀의 옷, 그리고 그녀의 그 교제를 취하게 되면 그는 약화하지 않으실, 그분께서는 그것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요. 양쪽 구분이 좀 다른데 여기서는 지금 또 표현을 전향자들의 영혼으로 만들어진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제가 앞에서랑 설명이 좀 이해랑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즉 말쿠트보다 더 위에서 나타난 그 영혼이 말쿠트에 와서 이 전향자들의 영혼을 입게 되고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온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향자들의 영혼이란 아직 좀 불분명한 점이 있긴 한데요. 일단 지금 가설은 일단 뭔가 성취하지 못한 영혼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네페시와 같은 어떤 하위의 영혼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본문 자체는 네페시란 단어는 안 쓰고 네시아마만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 약간 성취하지 못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 영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성취하지 못한 네시아마 영혼을 옷으로서 입은 그 성취한 영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데 상대적으로 나보다 좀 더러운 옷을 입게 되면 나의 그 영적인 영향력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할 수가 있는데 나의 기쁨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비록 그가 다른 여성적 측면, 즉 옷을 취하거나 음식을 취하거나 혹은 다른 관계를 맺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취한 영혼들은 어떻게 보면 성취하지 않은 그 영혼들을 옷처럼 입고 여전히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They were the first to take and get. 그들이 이 옷을 입게 된 것은 그들이 그것을 먼저 취해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Namely, 즉 다시 말하면 the garment made of converted soul. 즉 전향자들의 영혼들로 구성된 그 옷을 입은 게 바로 이들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뭔가 역할과 기능 면에서 이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취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있는 거고요. When they rise, 그들이 영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they strip themselves from it. 그들은 그 입고 있는 옷을 스스로 벗게 됩니다. Because they're, 왜냐하면 상위의 세계에서는 they are not clothed.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본래 이 전향자들의 영혼을 옷으로 입고 있는 이 영혼들은 더 고귀한, 더 상위의 세계로부터 왔기 때문에 원래 약간 이렇게 둘러싸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커버링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에덴 동산으로 표현되는 말쿠트의 세계로 왔을 때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의 세계로 갈 때는 그 옷을 벗고 올라가는 거죠. The old man cried as before. 여기서 또 나이 든 그 노인은 전과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And say to himself,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Old, old man, most certainly you have reason to cry. 늙은이여, 늙은이여, 참으로 너는 눈물을 흘릴 만한 이유가 있다. Surely you have a justification to shed tears for each and every word. 참으로 너는 모든 매 하나하나의 말씀마다 눈물을 흘릴 만한 정당성이 있다. Yet, 하지만, it is revealed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and His sacred Shekhinah, that it is willingly and for their worship that I speak, since they are the owners of every word and are adorned with them.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계시하게 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또한 그의 여성적 측면인 거룩한 쉐키나를 위한 일이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이들 앞에서 이런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땅히 즐거이 할 일이며 이것은 바로 그 제이람빙과 말쿠트의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의 소유자,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혀지기 때문이다. 장식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All those sacred souls. 여기서도 네샤마라고 표현되네요. 모든 거룩한 영혼들은, 네샤마들은 when they have descended to this world. 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에 come with a view to finding their proper resting place within the human being. 그들은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사람 안에 자리 잡게 될지, 자리 잡는 것이 적절한지 이제 찾으러 오게 됩니다. They all come clothed with these souls of comfort.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 땅으로 올 때에 앞에서 설명했던 전향자들의 영혼을, 이러한 영혼들을 입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샤마 같은 네샤마긴 한데 약간 상위의 네샤마는 일단 제 가설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취를 이룬 영혼으로 표현될 것 같고요. 뒤에 네샤마는 성취를 이루지 못한 영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바 같이 그 하나님 앞에 더 높이 올라가 있는 네샤마 영혼들은 말쿠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을 옷으로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말이죠. And in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pass into the holy seed. 이러한 영혼들은 거룩한 씨,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했죠. 거룩한 씨들에게로 들어갑니다. And with this raiment, 그리고 이러한 옷으로 they are ready to be provided for in this world with the precepts and good deeds. 그리고 이러한 옷과 더불어 그 영혼들은
ready to be provided for in this world. 이 세계에게 이 세계에 이제 제공될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태어날 준비가 된다는 거죠. With the precepts and good deeds.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어떤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과 더불어 이제 이러한 영혼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And when these vestments have been satiated with the things of this world, namely the precepts, then these secret souls take pleasure in the fragrances that exuded from their attire. 그리고 이러한 옷들, 즉 전향자들의 옷들이 이 세계에서 뭔가 성취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성취를 했을 때, 완성되어졌을 때에 즉 하나님의 계명으로 상징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일을 이 옷이 성취해냈을 때에 그때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거룩한 영혼들은 그 옷에서 나오는 향기에 기뻐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All the esoteric functions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performs are committed to the sacred Torah. 모든 이러한 숨겨진 거룩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숨겨진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위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And all are found therein.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안에 토라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All concealed matters are revealed by the Torah.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숨겨진 것들은 바로 이 토라에 의해서 밝혀지고요. And immediately thereafter are clothed with another vestment. 그리고 그 즉시 그때로부터 또 다른 옷으로 입혀지게 됩니다. To be secreted therein and never to be revealed. 즉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숨겨지고 다시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Mm-hmm.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92번까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영혼들이 어떤 식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케이스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위의 네시아마가 정확히는 하야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예상도 드는데 하여튼 일단 상위의 네시아마와 하위의 네시아마로 나눴을 때에 상위의 네시아마가 말코트에 있는 하위의 네시아마를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랬을 때에 재밌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명을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하는 주체는 옷으로 표현되는 하위의 네시아마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옷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향기를 내죠. 그 향기를 맡으면서 기뻐하는 존재는 오히려 상위의 네시아마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상위의 네시아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부족함이 없는 영혼으로 약간 표현이 되고요. 하위의 네시아마가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이 땅에서 뭔가 성취해야 될 미션이 주어진 어떤 영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93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해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의 어떤 비교 혹은 어떤 유사성을 성경과 그에 대한 해석으로 비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 본문에서 나오다시피 모든 숨겨진 비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의해서 계시되어진다, 밝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밝혀지는 즉시 곧바로 밝혀진다는 건 이제 성취를 했다는 거죠. 성취가 되면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근데 그 즉시 또 다른 옷이
그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숨겨진다는 거죠. 근데 이번엔 또 다른 옷이라고 표현됩니다. 그것은 마치 그 상위의 네시아마가 또 다른 하위의 네시아마를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과 비슷하죠. Yet, 하지만 the sagacious scholars, 지혜로운 학자들은 whose eyes are filled, 그들의 눈은 가득 차 있어서, 그러니까 지혜로 가득 차 있어서, even though a matter is concealed in its vestment, 비록 그러한 어떤 신비로운 지혜들이 그 옷 가운데에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can see it inside its garment. 그 현자들은 그 옷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현자들은 어떤 의미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위의 네시아마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위의 네시아마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안에 있는 상위의 네시아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when the matter is revealed, 그렇게 해서 그 신비가 밝혀지게 되면 before it again is concealed in its vestment. 그 전과 같이 또다시 그 비밀은 옷으로 숨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시되자마자 다시 숨겨진다는 것이죠. They behold it fully. 하지만 그 현자들은 그것을 완전하게 포착합니다. And even though it immediately passes from sight, it is never lost to their eyes.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어떤 진리가 순간적으로 그들 눈앞에서 싹 지나가더라도 그 진리는 그 현자들의 눈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착이 캐치가 된다는 것이죠. In many places, the Holy One, blessed be He, cautioned the Holy Seed, namely Israel, to beware of the convert, since afterwards, the hidden thing came out of its case, namely its covering. Immediately after being revealed, it returned to its sheath or sheath to be covered there.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앗,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전향자들에 대해서 알아라,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since afterward, 이후에는 the hidden thing, 숨겨진 것들이 바로 이 covering, 뭔가 그 옷에 감싸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싹 사라지겠죠.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immediately 그리고 순식간에 after being revealed 밝혀진 이후에 it returned to its sheath to be covered there. 그래서 여기서 sheath는 이제 일종의 칼집이죠. 그러니까 어떤 칼이 칼의 내용물이 실제 칼이 어떤 하나님의 진리라고 했을 때 약간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충고를 해주신 거죠.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 민족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계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계시는 밝혀진 이후에 즉시 칼집 안으로 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숨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그 지혜를 캐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본문들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비유적으로 민족 개념으로 치면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로 상징할 수 있겠고요. 오늘날 우리의 영혼들로 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위의 영혼들은 상위의 영혼 혹은 약간 심리학적으로는 초자나 약간 이렇게 상위의 영혼은 하위의 영혼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과 사회로 본다면 우리 개인은 사회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아주 찰나의 순간, 잠깐의 순간 보여졌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ince he cautioned in relation to the converts so many times, the matter came out of Sheth, was revealed and said, For you know the heart of the stranger.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많은 본문에서 많은 경우에 이 전향한 자들 혹은 종교적으로 개종한 자들에 대해서 누누이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matter came out of Sheth. 어떤 그 전향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비한 지혜들을 칼집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하셨다는 거죠. Was revealed and said.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시면 참으로 너는 나그네의 마음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마음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그네라고 여기서 번역한 것이 문자 그대로는 convert, 이제 전향한 자. 혹은 여기서 보시면 nefesh hager라고 하면 이제 너희와 함께 거하는 그 타민족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너희와 함께 거하는 다른 민족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낯선 자 혹은 약간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를 성취하도록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영혼, 영적인 어떤 차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by means of the souls clothed in him as mentioned. 앞에서 설명한 바 같이 그 안에 그를 입은 그 영혼들을 통하여 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우리의 어떤 상위의 네시마가 아닌 하위의 네시마를 통해서 하위의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하겠습니다. Immediately, 그리고 그 즉시 It is inserted in its sheath. 그 지혜는 다시 칼집 속으로 들어갑니다. Dons its garment and hides. 옷을 입고 자신을 숨깁니다. A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Seeing you were strangers in the land of Egypt. 너희는 이집트 땅에 있을 때에 나그네들이었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들의 마음을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나그네로 표현되는 그런 이방민족 혹은 하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시하실 때가 있다.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 라는 것을 역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Which is a secondary explanation. 네, 이것은 이제 부차적인 설명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이어서 나올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The verse reckons that since it is immediately clothed, none would notice it. 즉,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that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은 순간적으로 다시 자신을 숨기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rough the nefesh of the convert, 즉 어떻게 보면 그 전향자들의 nefesh를 통해서 the neshama is made aware of worldly matters and enjoys them. 그 neshama, 그러니까 nefesh와 neshama를 비교한다면 neshama는 이 nefesh를 통하여서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일들을 가지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Being an intermediary between the soul and the body. 왜냐하면 네페시가 하는 역할은 바로 어떤 그 네시아마라는 영혼과 그 몸의 중간 역할을 하는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위의 내쉬아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네페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네쉬아마 상위의 영혼은 이제 하위의 영혼이 네페시를 보며 이제 기뻐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Hence, 따라서 it says,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or you know, 참으로 너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상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Moses went into the midst of the cloud and went up into the mountain. 그리고 모세는 구름들 사이로 들어갔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Means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that the rainbow that is the secret of Malkuth, 말쿠트의 신비인 이 무지개가 strip off her three colors and gave them to Moses. 자신의 세 가지 색깔을 벗어서 그것들을 모세에게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in which garment 그 옷으로 말미암아 he ascended the mountain. 모세는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The old man reminds us that the Torah reveals its secrets subtly and fleetingly to those who love it and who pursue it with heart and soul. 즉, 늙은이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매우 오묘하고 숨겨진 모습으로, 하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And who pursue it with heart and soul.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나 영혼으로나 쫓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빠른 속도로, 하지만 매우 은밀하게 자신의 비밀을 밝히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이란 핀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높은 세계로 올라가기 전에 말쿠트로부터 세 가지의 색깔, 세 가지의 색깔이라는 건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가운데 기둥을 의미하겠죠. 이세 가지의 색깔을 부여받고 올라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네샤마라는 영혼은 비록 본인은 영적으로 더 높은 영혼이지만, 높은 차원의 영혼이지만, 제일 하위에 있는 네페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성취함에 따라서 네시아마도 더불어 기뻐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는 약간 서로 상호 의존적인 약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페시 입장에서 네시아마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을 수 없고요. 네시아마는 네페시가 아니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얼굴을 면목이 없는 거죠. 약간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시아마는 하나님의 딸로 비유되면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게 되면 다시 네페시와 네시아마는 마지막 때 다시 만나게 되겠죠. 연합하게 되겠죠. 하지만 네시아마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자격을, 하나님 앞에 설수 없게 되면 영원히 우리는 이 네시아마를 잃어버린다. 관계가 끊긴다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시아마는 어떤 의미에서 하위의 영혼 네페시에게 기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자아라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라고 정의하는 것은 약간 네페시의 면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루아흐는 약간 휘발성으로서 약간 초자라고 표현할까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선악을 판별하고 하나님의 딸 이렇게 약간 자유질성을 띠는 약간 영혼을 루아흐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시아마는 오히려 인식이 보통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부라고도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딸로 비유가 되니까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을 네시아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